전남 보성군이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합니다.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첫 주자로 시작해 모든 군민이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한편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더불어 군은 일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, 전직원 개인컵 인증 캠페인 등 친환경 생활 습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.